삼남매 키우는 5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. 먼저는 이제 만성 피로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요. 또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뻣뻣하고 막 뾰족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 변비도 개선이 됐고 또 혈압도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것도 잡혔고요. 제가요 정말 이 소금을 뭐 다른 사람들이 소금이 좋다고 말만 듣다가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며칠 지나니까요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처음에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손녀딸하고 같이 자다 보니까 잠이 늘 부족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은데 깨보면 5시간을 잤더라고. 또 많이 잔 것 같아 내 생각에. 근데 깨보면 한 2시간, 3시간밖에 안 잤더라고요. 어떤 질환이나 뭐가 있으셔서 드셨나요? 저는요. 네. 당뇨 앓은 지는 한 25년 됐어요. 그리고 인슐린 맞고 있고요. 또 혈압은 저 혈압약을 먹은 지 7년 됐어요. 근데 요즘은 정말 아침 혈당이요. 100에서 115 이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어요. 네, 저희 아버지가 40대부터 83 지금 되셨는데 네. 당뇨를 쭉 알아오셨거든요. 네네. 지금 다른 거 한 게 없이 그냥 물하고 소금 외에는 이렇게 공복 혈당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 공복 혈당이 이제 알약을 벌써 하나를 반알로 줄였는데 이제 드시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당뇨를 안 드시는 거네요. 일단 혈당이 잡히니까 공복 혈당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아빠도 너무너무 좀 좋아하고 계시고 지금 물 마시는 거랑 아침에 소금 잡수는 거를 거르지 않으세요? 네, 저는 저희 그 손주를 보고 있는 월계봉에 사는 할머니예요. 네, 첫 번째는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저는 그게 주름이 없어졌어요. 다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요. 주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. 두 번째는 육아로 나빠진 관절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제가 잠이 좀 없는 편인데 맨날 12시, 1시에 자는데 네. 9시면 너무 자요. 그게 그 불면증 있는 사람 최고인 것 같아요. 6월 3일 금요일 밤 9시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에서 이면 솔트에 관한 더 자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혈압이 167이었는데 혈압이 정상 수치에 이런 여드름이 화용성 여드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아기 피부가 됐다고.